이렇게 하면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피해야 될 것들 좀 알려주시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단 목소리 작은 거는 일단은 안 됩니다. 아, 네. 자신 없는 거. 네, 그건 안 됩니다. 목소리가 안으로 딱 죽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들리면서 자꾸 물어보게 되고 그럼 자신감 없는 모습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목소리 작으면 반드시 떨어진다. 네, 네. 목소리는 좀 키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면접관이 들어갔을 때 그 면접관들한테 보통 인사를 보통 하거든요. 네. 그때도 참 자신감 있게 인사를 하는 게 좋은데 고개만 끄덕끄덕 이러시면 별로. 아.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서부터 약간 아닐 거라는 뉘앙스를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면접관님들께서. 수년간 면접을 보다 보면요. 사실 딱 당락이 좌우되는 건 아니지만 첫인상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연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면접 딱 들어가셨을 때 인사하셨었나요? 기억이 나세요? 아, 예. 저희는 이제 3인 1조로 들어갔었는데 네. 먼저 순번이 이제 차렷 경례 정도는 하고 아. 예, 제가 이제 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아, 이제 반장처럼?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두 분들도 같이 이렇게 경례만 하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고개 들고 네. 그런 정도 똑같이 예. 시켰는데 네. 사실은 다 똑같이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좋은 인상을 보이게 예.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드렸거든요. 예. 네. 그런데 하시는 분보다 다 케이스가 틀려요. 그걸 못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혼자서 막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도 그럴 때는 다 그런 그 면접 실질적으로 뭐 인사를 채용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이드를 주는 쪽으로 잘 따라오시고 그거는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한번 해보시면 거기서 첫인상이 상당히 좌우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잘 집중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